예, 안녕하세요.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수석팀장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제가 오늘 설날인데 이제 돌아와서 조금 급하게 우한폐렴 관련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한폐렴 관련주가 설날 기간 동안이 그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금 뭐 개선이 된다든지 백신이 나왔다든지 뭐 중국 정부나 우리나라 정부가 굉장히 대응을 잘했다 이러면 뭐 아무래도 증시가 화요일날 시작을 하면 그 관련 주들은 이제 뭐 하락을 하고 다른 곳으로 수급이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반대예요. 제가 이렇게 정부를 너무 좀 높게 평가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로 대응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죠. 우리나라가? 아니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대응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 정부예요. 중국 정부가 대응을 굉장히 조금 안일하게 하는 것이 있었죠. 일단 정보 공유를 월드와이드하게 전 세계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 자체가 별로 안 좋죠. 예, 별로 안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은 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서 아예 그냥 뭐 열차를 그 다 운행을 정지시키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너무 늦었죠, 대응이. 미리 하든가. 지금 와서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도 생각하기에 조금 위험하다고 판단이 좀 되나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뭐 그런 것 같고요. 원래 이런 좀 그 문제점이 생기면요. 이런 좀 악소문 같은 게 많이 퍼져요, 여러분. 근데 저는 소문은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믿으면 안 됩니다. 믿으면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한번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뭐 이런 것들을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 진짜일 수도 있죠. 근데 가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사실의 근거에서 해야 돼요.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별것도 아닌 정부에 휘둘리고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최근에 공유받은 거, 예, 뭐 큰 건 아니지만 그거를 먼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말씀드렸지만 뭐 큰 건 아닙니다. 예, 큰 건 아니고 그래서 뭐 지금 유언비에 퍼진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니, 이게 폐렴 증상이 없다. 예, 폐렴 증상이 없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냐면요. 바로 요거예요. 우한 폐렴 변종이 발생했다. 그래서 열, 기침 등의 자각 증상이 없다. 폐 섬유화, 석회화만 진행이 된다. 근데 여러분들 폐가 석회화가 진행이 되면 일단 숨 쉬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뭐 기침이나 이런 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조금 믿진 않아요. 완료가 되면 뭐 호흡곤란으로 픽하고 사망한다. 증상이 없으니까 엄청 돌아다니다가 그냥 바로 그냥 죽어버린다 뭐 이런 건데 여기 이제 와고라고 해서 와고 이게 뭐냐 와이고수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진짜가 아닌 확률이 높죠. 예, 뭐 의사들이나 실제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있다고 나와야 돼요. 근데 뭐 실제 그렇게 해서 죽었다고 나온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이게 열, 기침 등 자가 증상이 없고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도 이 우한 폐렴 자체가 나이가 드신 분 위주로 걸리는 겁니다. 연령이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뭐 기침을 해도 자기가 원래 하던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믿진 않아요, 이거. 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보시면 자, 뭐 현재 중국에서 박쥐탕을 먹어서 자, 바이러스가 이렇게 뭐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 나갔다 이렇게 돼 있고 현재까지 최소 9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9만 명이 사망했으면 9만 명이라 그랬죠. 9만 명. 이거 모를 수가 없어요. 중국 정부가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믿지 않습니다. 이것도 믿지 않고요. 근데 뭐 낙타 고기를 먹어서 뭐 걸렸다 이런 게 메르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쥐탕을 먹어서 이런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퍼져나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일부는 동의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갖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게 9만 명이 죽었다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이거예요. 아 그만큼 공포 분위기가 있구나,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 우한폐렴을 두려워하는구나, 요 정도의 그 느낌만 가지고 있으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해되셨죠? 왜냐면은 이것이 주가에 어떻게 미치는지 여러분은 보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 우한폐렴이 주가에 이런 식으로 미치는구나, 이것만 보시면 돼요. 아 이건 조금 징그럽죠? 이것도 합성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아 누가 박쥐탕을, 아 자 박쥐탕이 그냥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누가 털도 안 뽑고 이렇게 넣습니까? 삼계탕처럼. 그 삼계탕이 생닭을 넣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방금 보신 사진은 약간 조금 누군가가 원래 그래요. 모든 정부나 언론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퍼뜨립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 믿지 말고 현실이 근거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볼게요. 자, 그래서 우한폐렴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할 것 같아요. 예, 우한폐렴 관련주 일단 상승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 중에서 상승이 안 나온 거를 찾으시면 되는데, 저희가 그 추석 아니 그 설날 시작하기 전에 추천드렸던 것 중에 하나 있어요. 예, 그것도 아직 상승이 크게 안 나온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거 파루인데 이미 많이 올랐죠. 이미 많이 좀 오른 상태에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조정들이 아마 설 연휴를 앞두고 나오는 조정일 거예요.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수익권인 사람들이 팔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파루가 나쁜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기업만 보더라도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 아주 우량하지는 않지만 돈을 벌고 있고, 이렇게 확대해 보면 파루는 조금 이렇게 많이 기었던 회사입니다. 기고 있는데 이런 이슈가 터질 때마다 상승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아 이거 참 지금 대장주죠. 우한폐렴 제이바이오입니다. 구충제로도 같이 엮였죠. 똑같아요. 올랐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짐 매트릭스. 자,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갑자기 엮이는 거예요. 원래는 우한폐렴? 아닌 것 같은데? 이래다 갑자기 엮이는 겁니다. 이렇듯 대장주는 계속 바뀌어요. 자, 이해되셨죠?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말고 마스크 관련주들이 그 다음에 또 떴죠. SD생명공학. 자, 떴다가 보여드려도 되나 모르겠네. 자, 어쨌든 떴다가 가라앉았죠. 예, 이런 종목들이나 이거 말고도 진원생명과학 엄청나죠. 계속 얘가 대장주예요. 왜냐면 밀린 적이 없어서 얘가 거의 대장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짐 매트릭스를 보여줬는데 짐 바이오텍도 있어요. 짐 바이오텍. 자, 짐 바이오텍은 올랐다가 조정받고 다시 떴다가 내려왔네요. 근데 얘도 이런 동물 백신 의약품 이런 것 쪽으로 조금 관련이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거 말고 그 다음부터는 제약자 들어가는 회사들이 다 뜨고 있어요. 제약자 들어가는 국제약품 뭐 이런 것도 있죠. 보세요, 이렇게 올랐죠. 이런 약품자가 들어간 회사들이 지금 다시 뜨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동성제약? 제약 들어간 거 보면 타모시 이거 받았어. 동성제약 안 떴죠. 예, 아직 안 떴습니다. 이거 말고 또 뭐 있죠? 국제약품 말고.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지금 특이 종목에서 보면요, 자 조회 누르면, 자 바디템 매드. 자, 이것도 마스크 관련주로 엮여 있어요. 예, 제가 좀 그 이걸로 재미 좀 봤죠. 진앙제약, 삼보산업 이렇게 이제 지금은 말 그대로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렇게 그 바뀌고 있습니다. 메디앙스도 마찬가지예요. KM 이것도 마스크죠. 쭉쭉쭉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제 마스크로 한번 타고, 근데 설날 연휴 동안에 아 중국 폐렴 관련 주들이 아직도 죽지 않았구나, 지금 오히려 더 심해졌죠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사실 제가 좀 이렇게 심각한 거는 좀 안 보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오히려 이게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 참 지금 이게 사실인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사실인진 모르겠는데 지금 굉장히 조금 힘든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냐? 자, 자 이거 잠깐 볼게요. 여기 보면요. 어이구 이거 잘못 눌렀어요. 자 보면 이거 보면은 우한 폐렴 확진이 1,400명에 육박한다. 41명이 사망했다. 아까 9만 명이라며. 아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9만 명 아니죠? 예, 근데 뭐 이 정도인데 방역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중국도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정부가 있잖아요. 정부가 있어서 안 무서워요. 이러는데 마스크를 아무도 안 쓰고 있다. 예, 이거부터가 어불성설이죠. 예, 마스크가 지금 제가 알기로 가격이 뭐 3배, 4배 떴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공항에 그 중국 군인들이 점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그건 못 찾겠네. 잠시만요. 보통 이게 지금 우한 폐렴이 박쥐나 뱀으로 예, 박쥐나 뱀으로 이렇게 옮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박쥐 관련된 것을 이렇게 사진을 올린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에서 오히려 야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이러면서 올리는 건데 이게 약간 혐오스러워서 보여주기가 좀 뭐예요. 잠깐 보여드리고 끄겠습니다. 자, 짠! 예, 박쥐고기 먹는 이거죠. 아 이게 근데 약간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 같아요. 아 이거 진짜인지 모르겠어. 약간 좀 진짜 같지가 않아요. 진짜 같지가 않고 자 우한 폐렴 확진 근황 이래가지고 중국에서 440건 사망 9명 이렇게 해서 우한에 270명 이렇게 쭉쭉 나와 있어요. 일본 한국 한 명씩 있고 미국 한 명 마카오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이게 그나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빙성이 있습니다. 숫자가 일단 구라가 아니잖아. 예, 구라가 아니고 예, 아 참 이게 참 군인이 점령한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딱히 없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조금 뭐 그 반대가 돼 있는 게 있는 게 그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춘절을 맞이해서 이번 춘절은 한국에서 막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중국인들이 한국에 지금 올 수가 없죠. 일단 막아놨으니까. 근데 만약에 중국인들이 한국에 왔으면 원래 예정대로라면 화장품 관련주들이 엄청 올라야 되는데 이번 우한 폐렴 사건으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바로 못 올라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중국에서는 돼지고기를 걸어놓고 판다. 냉장고에 안 넣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질병 X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사실 동남아권에서는 이런 식으로 조금 파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아이고 조금 뭐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서 바로 이렇게 뭐 잡아서 뭐 죽인다고 하는데 필리핀이나 이런 쪽도 조금 이렇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세균이나 여기서 근데 문제가 된 거는 야생동물을 파는 게 조금 문제가 되죠. 그렇다 보니까 질병이나 이런 거 여기 보면 폐렴과 비슷했다 이렇게 나와 이미 이런 증상이 조금 있었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실제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약간 조금 이거에 대해서 일단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한폐렴 관련 쪽으로는 아직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안 좋은 거죠. 안 좋아요. 자 볼게요. 자료를 제가 조금 많이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많이 해놨어요. 메르스 백신도 상용화까지는 10년 걸린다고 돼 있죠. 예, 이처럼 그게 참 메르스도 근데 한번 올랐다가 결국에는 잠잠해졌잖아요. 우한폐렴도 저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백신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백신을 만드는 회사가 기대감에 오르는 겁니다. 기대감에. 자 이거 말고 자 춘절이 겹쳤기 때문에 우한폐렴이 시장의 펀더멘털 훼손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다 시장이 엄청난 충격이 왔습니까?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일정 요거 한번 이제 참고하시고요. 우량 폐렴 사태가 발생했긴 했으나 일단은 조금 더 지금 상태에서는 주가는 오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곳이 많아요. 그 얘기는 증권사에서는 사실은 일단 상방 쪽에다가 무게중심을 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일단 여기까지 좀 보여드렸는데 더 보여드리고 싶어도 이게 징그러운 내용도 많고 이러니까 예, 보여드리는 게 쉽지가 않네요. 어찌됐든 중국은 지금 그 우한 쪽의 기차역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있는 것들이 마스크, 그리고 진단, 마스크 진단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조금 뜬 상태에서 자 그리고 이거 말고 뭐 백신 관련주들은 이미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고 있고 내일은 다시 추가적으로 종목들이 뭐 티키타카로 오를 수 있다 예, 이렇게 판단하신 게 맞을 것 같아요. 백신 관련주 등 특히 진단키트 만드는 대장주가 지금 바디템 매드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파나징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지금 얘는 참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예, 이런 종목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많이 내렸는데 반등 없이 내렸는데 반등 요인이 있어도 지금 내리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거나 랩지노믹스 자 이런 거는 지금 움직임 굉장히 좋죠. 예, 잘 보세요. 제가 이런 거 원래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예, 오늘 설날이니까 설날 그 특집으로 알려드린 겁니다. 자 진단키트, 마스크, 그리고 백신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우한폐렴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손 잘 씻고 마스크 꼭꼭 끼고 다니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저는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한 조심하세요. 우한폐렴 이런 제약주도 잘 보세요. 진양제약 조정받을 때를 보셔야 되는 거지 지금 바로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수석팀장이었고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설날 이후에 한번 또 제가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좀 분석을 면밀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는 공짜예요. 예, 눌러주세요. 구독하고 좋아요가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한번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콘텐츠 준비하고 있어요. 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